야, 자자자. 뭐야 이게? 전복. 야, 와. 전복 봤어? 이렇게 큰 전복? 와, 이거 봐. 어? 어? 이게 뭐야? 완전 자연산인 거잖아. 아니 무슨 전복이 그렇게 크지? 야, 그 무슨 전복이 뭐? 야, 이게 자연산 홍합. 홍합이요? 아. 그다음에 돌문어. 우와. 와. 아니 그거 짬뽕에 넣어도 되는 거 맞아요? 와, 선배 그거 해물 짬뽕에 먹기엔 좀. 와, 이거 최고네. 그러면은 친구야, 내가 저거 얼른 손질을 오, 빨리 할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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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전복이라 이거 너무 와. 이야. 자, 이거. 와, 이야. 이게 이렇. 야. 야, 그거 무슨 전복이 뭐. 야. 와. 침착해. 뭐 까먹은 거 없지? 오케이. 와, 손목 부서지겠는데? 이걸 달굴 수가 있냐. 내 생에 이렇게 큰 먹은 처음이네.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니, 너무 대용량인데? 되게 무겁다, 근데. 목 자체가 무거워. 와, 아니. 우와, 야, 이거, 와, 오우, 오우, 야, 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친구, 어우, 먹지를 한번 보실게. 와, 나 먹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네. 우와, 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 이 먹을? 야, 일기생, 바퀴 달린 집 일기생. 야, 그거 해야지, 네가. 어이, 뭐 그럴싸하네. 우와. 야, 짬뽕. 비주얼 끝장난다. 우와. 갑자기 형 중국집이 됐어. 갑자기 중국집. 갑자기. 그치? 야, 그 웍에다가 하니까 진짜 있어 보인다. 오. 와. 제가? 오. 와, 양손을 해야 되네. 무거워가지고. 와. 야, 짬뽕을 먹다니 신기하다. 어, 매운네. 와, 냄새 또 그럴싸하네. 이게 지금 짬뽕 국물인 거지? 네. 그치? 야, 얘가 근데 당길까? 너무 커서? 와, 짬뽕 색깔이 나잖아. 어? 야, 여기서 짬뽕을 먹다니. 오, 예감이 좋은데? 친구야, 좀 대가? 대가? 오, 형. 오씨, 대가? 형, 난 중식의 소질이 있나 봐. 중식의 소질이 있나 봐. 아, 진짜 느낌 있어? 보자. 어? 이거 이래도 되나? 봐봐, 친구야, 봐봐. 어. 야, 뭐야? 야, 짬뽕 색깔이 나는데? 야, 와, 짬뽕 색깔이 나잖아. 어? 야,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맛있겠다. 이게 짬뽕 맞다고, 친구야? 어. 야, 이게 짬뽕이 맞다고? 짬뽕. 와. 이거 진짜 해물탕이다, 해물탕. 이야. 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배님 저 하나 찍어도 돼요? 사진 어, 저작권 있는데. 자 찍어. 자, 어? 자 찍어.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벌려서 그냥 벌려. 와 무슨 짬뽕에 홍합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 와. 무겁다 가스 하나 빨리. 입안에 꽉 차는 게 푸짐한 맛이 완전 예술이야. 친구야 친구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아 진짜 이거 농담 아니야. 형 원래 짬뽕 안 먹거든 잘. 진짜로. 아 그래요? 근데 어. 이 짬뽕은 정말 맛있어요. 와 이거 정말로 그냥 야 중국 최강이다. 할 말이 없다. 전복에 뭐 홍합에 보울무네. 짬뽕. 야 국물 예술이다. 와. 자, 면 먹어보나요? 우와. 와. 이거 봐, 이거 봐. 또 젓가락질 하는데 전복이 잡히네. 입에 밟히는 게 전복인데요, 지금? 와. 어, 쫄깃쫄깃한 거 뭐지? 하면 전복 아닌 문어. 그래, 그래. 요거는 뭐냐 요거? 요거. 요거 딱 세웁니다. 세워요, 딱 세워. 딱 세워. 진짜. 야, 난 여기 아내들은 딱 세우가 너무 맛있어. 아, 또 딱 세우가 되게. 근데 봐봐라,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쑥 빨잖아? 저 꼬리까지 쑥 나와. 아, 진짜? 네.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먹었네. 어, 진짜 그러네? 이게 쑥 어, 나와, 그래? 이렇게. 이게 쑥 빨면 이게 나와. 완전 쉽게 나오네요? 그래. 진짜? 어떻게 뭐라고? 꼬리 잡고. 야, 그 살, 살 있는 데를 빨아요. 이거를? 네. 너무 세게 잡으면 끊어지고 슬슬 잡은 다음에 이미 지금 절단돼가지고 다시 재도전하시죠 선생님. 회원이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아니, 난, 아니 형은 해도 될 나이고. 야 나왔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안 됐어 진짜로. 나만 안 돼. 어? 전 안 돼요.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갖고 이거 등껍데기를 또 일자로 펴. 그런 다음에 땡겨. 우와, 손님 진짜. 등껍데기 일자로 펴. 꼬리를 만져봐, 꼬리를 만져봐. 살을 잡고. 됐다. 그렇지. 야, 희원이가 오늘 좋은 정보 줬네. 아니, 우연히 해보니까 되는 거야. 딱새우는 이렇게 먹는다. 이야. 조금만 말아먹어봐. 밥 말아 먹어봐, 밥 말아 먹어봐. 밥 말아 먹어봐, 밥 말아 먹어봐. 밥 말은 게 예술이야. 밥 말아 예술이네. 아, 네, 그렇죠. 뭐라고 해서
한번 딱 먹어봐. 네. 와 정말 예술이다 이거. 어, 완전. 근데 해물탕 느낌이 확 나니까. 면도 면인데 밥이 진짜 잘 어울려. 그래. 그렇지. 어, 밥이 진짜 잘 어울리지. 어떻게 레시피대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냐? 네. 제가 해산물 넣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봤었거든요. 해산물 넣기 전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확 더 깊어지더라고요. 와, 첫 짬뽕이 잘 돼서 다행이에요.